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오늘 서울 낮 기온이 영상 2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2, 3도 낮아져 쌀쌀하겠습니다. 대기질이 양호한 중북부와 달리 중국발 스모그가 축적된 충청 이남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정부가 전국적으로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을 모두 조사해 2022년까지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퇴출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지구 대기권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정확한 기후 예보뿐 아니라 지구 온난화와 같은 장기적인 기후 변화 예측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수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 지방에는 미세먼지가 나타나겠습니다. 기상청은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에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철원 영하 12도, 서울과 대전 영하 6도, 전주 대구 영하 4도로 어제보다 2, 3도 낮았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2도, 대구 7도 등 어제보다 1, 2도 낮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미세먼지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지만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공기가 깨끗해질 전망입니다. 국제적인 망신까지 산 이른바 필리핀 쓰레기 문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이런 불법 투기 폐기물들을 전수조사해 2022년까지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퇴출 계획도 애초 목표보다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국내 한 업체가 필리핀에 불법 수출했던 폐기물이 컨테이너에 실려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개봉해보니 내용물이 썩을 대로 썩은 생활 쓰레기로 확인돼 쓰레기와 함께 판 양심에 다시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국내라고 다를 건 없습니다. 17만여 톤이 버려진 경북 의성을 비롯해 전국 곳곳이 불법으로 방치된 폐기물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부가 칼을 뺐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공공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처리 용량을 적정 수준까지 확충하고 민간 재활용 시장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무 전반에 대해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건 민간 처리 업체의 업무가 비효율적이고 방만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집계된 불법 폐기물 65만여 톤 가운데 20%는 연내에 처리하고 2022년까지는 100% 없애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버린 폐기물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치업체가 최대한 회수해서 처리하되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공공소각장을 활용해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되가져온 폐기물 1,200여 톤은 다음 달 중 소각 처리할 예정입니다.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노력에도 힘을 더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을 2027년까지 제로로 만든다는 목표를 최대한 앞당길 예정입니다. 또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3,300곳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자원 순환 목표를 처음으로 부여하고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을 보면 손으로 뗄 수 있는 게 있고 접착제로 붙여놓은 게 있는데 이걸 놓고 요즘 논란이 많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재활용 측면에서 좋은가 하는 게 논란의 핵심인데 어느 주장이 타당한지 황선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페트병에는 내용물을 표시하는 라벨이 붙어있습니다. 지난달 예고된 포장재 관련 고시에 따르면 재활용 가능 정도에 따라 라벨에 등급을 부여해 환경 분담금 등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논란은 손으로 떼기는 어렵지만 비중이 1 미만이어서 물에서 분리돼 뜨는 이른바 접착식 라벨에 재활용 우수 등급을 부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비접착식 라벨 생산업체들이 더 쉽게 뗄 수 있는 라벨에 재활용 곤란 등급을 매긴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환경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재활용되는 페트병 품질을 높이려면 라벨이 섞여서는 안 되고 페트병 내 이물질 제거가 중요한데 반드시 온수로 세척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접착식 라벨은
비중이 1 이상이어서 물에 가라앉아 페트병과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품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근데 비접착 접으면 그거는 물에 가라앉는 거라서 쓰레기만 양산할 뿐이지 재활용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쓰레기 지금 대란이라서 쓰레기 처리할 데도 없는데. 환경 단체들도 환경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중 1 이상의 비접착 라벨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사용 비율이 더 늘어나 버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는 재활용을 더 방해해 버리는 결과로 나오니까 그걸 장려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비접착식은 떼기 쉽고 접착제를 쓰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접착식 라벨은 세척 과정에서 페트병과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선은 비접착식으로 떼기도 쉽고 물에서 분리가 잘 되는 라벨입니다. 보다 친환경적인 새로운 라벨 개발과 페트병 재활용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앞으로 유럽 소비자들은 식품 승인을 위한 모든 위험평가 연구 결과와 산업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유럽연합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식품과 농산물 인증 과정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농식품에 대한 위험평가 과정 초기에 이의 승인을 위해 제출된 연구에 대해 더 많은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요구를 들었다며 법규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마치면 공식 발효됩니다.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들이 국내에서 꾸준히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유럽과 미국 등에서 리콜된 제품 130여 개가 국내 온라인몰에서 팔리고 있어 판매 차단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가장 많았고 품목으로 보면 아동 유아용품과 식음료, 화장품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사지 않도록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을 이용할 때 소비자 위해감시 시스템 홈페이지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인 수도권 차량은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휴업이나 휴원이 권고되고 학부모도 유연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도심을 뿌옇게 덮은 미세먼지.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당국의 대응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오는 15일부터는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배출가스 5등급인 수도권 차량은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휘발유나 가스차, 정유차 모두 대상입니다. 연식이라든지 대기오염 물질 발생 양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정유 차량만 운행 제한 대상이었습니다. 위반한 차주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5월 31일까지 2.5톤 미만 차량과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적용이 유예돼 1차 운행 제한 대상은 40만 대입니다. 6월 1일부터는 단속 대상이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45만 대 전체로 확대됩니다. 또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도 휴업과 휴원, 수업 단축 등이 권고되고 학부모도 유연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휴업을 하거나 휴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속한 그 회사에도 이런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기존 관급 공사장뿐 아니라 민간 공사장도 작업 시간이 단축 또는 조정되고 어기는 사업장은 개도 없이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모든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달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은 공기질 개선 장치가 설치된 새 전동차를 도입하거나 미세먼지 필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35km 성층권까지 기온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와 같은 장기 기후변화 예측도 더욱 정확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기상 관측에 쓰이는 라디오 전대입니다.
풍선에 매달려 35km 상공까지 올라가면서 기온, 습도, 기압 등 기상 상태를 측정하는 관측 기기입니다. 센서와 송신기로 구성돼 저렴하면서도 비나 눈, 밤낮 관계없이 관측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공으로 올라갈 때 태양빛과 바람, 기압, 습도 등의 영향으로 온도 측정에 오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외적 요인을 제거하고 정확한 기상 관측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라디오 전대가 고층 기상으로 올라가면서 압력과 온도와 풍속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을 고층 기상 조건과 똑같이 모사하기 위해 사용한 기술입니다. 실제 대기권과 똑같은 기상 요소를 구현하고 정밀 제어가 가능한 고층 기상 모사 시스템과 온도 교정 기술이 핵심입니다. 지상 10에서 15km 높이의 대륙권 기온은 주로 단기 날씨 예보에 그 위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는 성층권은 장기 기후 변화에 활용됩니다. 지구 대기권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이 기술은 기상 관측의 정확도를 한 차원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술은 최대 고도 35km, 최저 섭씨 마이너스 70도, 섭씨 0.1도까지 정밀 교정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단기적인 기후 예보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적응책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계기상기구 학술대회에 발표돼 주목받은 이 기술은 라디오 전대의 국산화를 통한 기상 선진국으로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태양계 형성 초기에 대형별이 폭발하지 않았다면 지구가 물바다가 됐을 수도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위스 국립 플래니데스 연구역량센터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태양의 30배에 달하는 대형별이 폭발해 방사성 원소인 알루미늄 26이 태양계로 쏟아지지 않았다면 지구는 빙하와 물로 뒤덮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루미늄 26을 포함한 방사성 원소가 태양계로 흘러들고 방사성 발열로 초기 행성의 물을 증발시켰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애스트로노미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그저께 70대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두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운전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안전대책으로 꼽히는 고령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재정 지원 부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 경차 한 대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종잇장처럼 찌그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두 명이 숨지고 세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74살 할머니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노인 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지난 2008년 1만 여 건에서 2017년 2만 6천여 건으로 연평균 11.3%씩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노인 운전 사고가 늘어나는 건 고령화를 겪고 있는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영국 여왕의 남편인 98살 필립 공이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 면허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인지 반응 시간이 일반 정상인들보다 두 배 정도 길어지기 때문에 제동 거리가 길어지게 되고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정부는 최근 75살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등 여러 안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성 검사를 자주 한다 해도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운전자들을 모두 걸러낼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고령 운전자들이 스스로 운전 면허를 반납하도록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노인이 운전하지 않겠다며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해 매년 30만 건 이상의 반납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에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없어서 상당수 지자체들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인 면허 반납 실적은 2017년까지 연간 5천 건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처럼 도로 조명을 늘리거나 도로 표지판의 크기를 확대하는 등 고령 운전자를 위한 도로 환경 정비도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감정 표현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삭막해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솔직한 감정 표현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상품 서비스로 이런 감정을 대신 표현하는 감정 대리인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 생각연구소 시간에는 이동기 교수와 함께 감정 대리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